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완입니다. 우리 오늘 새로운 미션 16, 우체국 가기로 했지요? 여러분, 수요일인데 조금 지치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같이 힘내서 오늘 수업도 재밌게 해보도록 해요. 263페이지 문화엿보기 보시면 우편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편물을 잃어버렸을 때가 문제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받을 소포가 있는데 그걸 막상 집에 없어서 못 받게 된 거죠. 그러면 보통 우체부들은요, 그 핑크 슬립이라고 하는 핑크색 종이를 이렇게 넣어놓고 가요. 우체부 직원이 몇월 며칠 몇 시에 왔다 갔는데 이제 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다시 발송받기를 원하냐, 아니면 와서 찾아갈 거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핑크 슬립과 관련해선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첫 번째는, 맞아요, 잘렸을 때. 미국에서 우편물을 받을 때 보통 중요한 내용이 있거나 경고성 내용이 있는 거는 핑크색 종이에 많이 줘요. I got a pink slip 이라고 하면 나 이제 해고 통지서 받았다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두 번째는 차량 등록증입니다. 우리가 차를 구입했을 때그 증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집문서를 받듯이 차문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차량 등록국 DMV라고 하는 곳을 가면 그 핑크 슬립과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차를 사고 팔때또그 얘기를 하게 돼요. 해외로 우편물을 보낼 땐꼭 우체국을 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 우편물을 보낼 때또꼭 하는 말, 저 이거 어디로 보낼 거예요? 라는 말이죠. 여러분 알고 계신 그 동사 send를 쓰시면 됩니다. 내가 이거를 어디로 보내고 싶다니까 I want to send it to 하고 보내는 목적지를 말하면 되겠지요? 아니면 지금 내가 당장 보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한국어로 보낸다라고 하면 I'm sending it to South Korea. I'm sending it to South Korea. I'm sending it to South Korea. 잘하셨어요. 한국어로 보내고 싶습니다. I'd like to를 쓴다면 I'd like to send this to South Korea. I'd like to send this to South Korea. 사전을 찾았을 때 소포는 parcel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parcel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말을 할때 미국에서 package라고 합니다. package. 내가 이 소포 한국어로 보내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I want to send this package to South Korea. I want to send this package to South Korea. 우리는 South Korea에서 왔기 때문에 그 발음만큼은 좀잘 익혀두세요. South 확 땡겼어요. South 뱉고 Korea. 뱉으면서 바로 Korea라고 또 소리를 뱉게 되니까 그렇게까지 힘들지만은 않아요. 단지 이와 이 사이에 혀를 두는 그 발음에 좀 익숙해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South Korea, South Korea. 잘하셨어요. 우리는 또 궁금한 게, 그거 언제 도착해요? 언제면 그쪽에서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오늘 보내면 언제 받아요? 이런 거잘 물어보지요?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만 써도 되지만, 만약 내가 선택을 하는 우편 종류가 있죠. 예를 들면, 특급 우편으로 붙이면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How long does it 대신에 특급 우편이라고 해당하는 그 단어만 넣어서 take만 하면 돼요. 우리가 뭔가의 우선순위에 놓을 경우에 priority라는 말을 합니다. priority가 아니고요. 약간 요거트 할때그 y 사운드가 나요. priority. 언제 할 건가요? 그것이 도착을. 언제 도착해요죠? When will it arrive? When will it arrive?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문장처럼 오늘 발송하면, 오늘 나가면이죠. If it goes out today, if it goes out today, when will it arrive? 한국에 도착하는 거니까 when will it arrive in Korea? When will it arrive in Korea? 여러분, 제 입이
When will it arrive? 하면서 계속 나오죠. 적극적으로 입을 막 움직이면서 하세요. 우리가 미국인들 그 토크쇼 방송만 봐도요, 입이 얼마나 크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지 볼수 있어요. 그만큼 영어는 좀 활발하게 입을 움직여야지 더 명확한 의사 전달이 될수 있어요. If it goes out today, when will it arrive in Korea? Mm-hmm. 잘하셨어요. 입을 안 움직이면 소리가 잘안 나고 그 발음이 잘안 되니까 전달이 잘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오늘 한국어로 지금 보낸다면 If I'm sending it to Korea today, if I'm sending it to Korea today, 그게 언제 도착하나요? When will it arrive in Korea? When will it arrive in Korea? If I'm sending it to Korea today, when will it arrive in Korea? 배송과 관련돼서는 가격을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얼마예요? 돈이 나한테서 나가는 쪽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비용이 돈이 나가는 거예요? How much does it cost? How much does it cost? 보내는 데에 to send 등기로 certified mail 등기가 certified mail이라고 하는데요. 그 certified 다 해도 괜찮지만 보통 t가 또 약화가 되잖아요. 르 사운드로. 그래서 certified mail. certified mail. How much does it cost to send certified mail? How much does it cost to send certified mail? 어떤 방법이 없나요? 어떤 길이 없나요? 라는 뜻이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is there? is there? 길, 방법 하나니까 a way? is there a way? 를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뭔가를 할수 있는 그 하는 방향 쪽으로 가죠. to do something의 구조도 잘 담아 두세요. is there a cheaper way to send this? is there a cheaper way to send this? Is there a cheaper way to send this? 잘하셨어요. 가장 싸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 나오죠? What is? 가장 싸게, 최상급을 써야 되니까, the cheapest. 방법, way. 이거를 보낼 수 있는, to send this. What's the cheapest way to send this? What's the cheapest way to send this? 잘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뭐 그렇게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 내가 한국으로 보내는 물건, 어떤 메일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굳이 너무 비싸게 보낼 필요는 없겠죠. 싼 방법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소포, 특히 중요한 우편물을 보내게 되면은 우리가 포장에 신경을 쓰게 되지요. 깨지지 않게, 아니면 부서지지 않게, 그 안에다가 뭔가를 넣죠? 뽁뽁이. Bubble wrap 이라고 해요. Bubble. 그 방울이 있는 거죠. Bubble wrap. 스티로폼으로 됐는데 이렇게 막 안에다가 많이 넣는 거 있잖아요. Packing peanuts 라고 합니다. 땅콩이라고 생각을 해요. 땅콩 모양처럼 생기기도 했잖아요. 여러 다른 모양도 있지만 그냥 그런 종류를 아울러서 packing peanuts. 우리는 우체국에 가면은 좀 우체국 직원분들이 이렇게 싸는 거를 도와준다거나 여러 가지로 도움을 잘 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우체국에 가면 우체국 직원이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이 윈도우 그 방탄이에요. 그 윈도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직원 뭐 사람에 따라 여러분이 가위 좀 빌려줄래요? 이렇게 한국식으로 말을 하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 하면은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 소포를 보낼 땐 포장할 수 있는 그 버블랩이 옆에서 판매를 합니다. 우선 내가 쓸수 있는 버블랩이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Is there bubble wrap I can use? Is there bubble wrap I can use? 한 롤, 버블랩이 얼마입니까? 가격, how much is it? 이 대신에 한 롤이니까 how much is one roll of bubble wrap? A roll of도 괜찮아요.
roll 할때 발음만 그냥 너무 내가 혀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을 수 있는데요. 미국인 직원은 그 소리가 익숙한 거잖아요. 혀를 꼬세요, 차라리. 너무 roll 이러면 안 통할 거예요. How much is one roll of bubble wrap? How much is one roll of bubble wrap? Packing peanuts가 얼마냐예요. Packing peanuts라고 복수죠. 그러면 how much does가 아닌 how much do packing peanuts cost? How much do packing peanuts cost? 이렇게 내가 우편물과 소포를 보낼 때도 있지만 찾으러 갈 때도 있죠. 그냥 정상적으로 내가 딱 받으면 좋은데 요즘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받지 못한다면 그 핑크 슬립을 가지고 가서 내 신분증과 같이 주소 증명을 하면서 찾으러 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여러분 탁 나오시죠? I'm here to. I'm here to. 내 거를 찾으러 왔다라는 한국어 찾으러의 find나 뭐 look for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체적인 상황은 이거 폭 가지고 가는 거죠. Pick up, pick up. I'm here to pick up a package. I'm here to pick up a package. 바바바바바 자꾸 이러죠, 여러분. 이게 푸푸 사운드가 많이 나서 그런데요. 연습해 보세요. I'm here to pick up a package. 이때 왜 my package라고 하지 않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우체국 직원 뒤쪽에 막 쌓여있는 그 많은 소포들 중에서 내 거라고 먼저 지정된 게 없지요?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선은 a package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 tracking number, 온라인으로 먼저 찾아봤는데, 내가 못 받아서 찾으러 간 경우도 많지요? 내가 경로를 따라가서 찾아봤어요. I tracked 그것을 it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온라인. 인터넷에서라고 해서 또 인터넷 이렇게 말하기보다 온라인이라고 말을 하세요. I tracked it online. I tracked it online. 그리고 확인을 해봤더니 벌써 도착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한국어 나와 있어요에 맞추지 않는 거. 그리고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라고 해서 뭐 rhythm 뭐 이런 거 아니고 say. say예요. It says. It says. It says 그 소포가 the package 도착을 했다. arrived. It says the package arrived. It says the package arrived. I tracked online and it says the package arrived. I tracked it online and it says the package arrived. 잘하셨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아니 도착했다고 나왔는데 나한테는 배송이 안된 거죠. 나한텐 배달이 안 되어진 거겠죠? 갖다 주어서 그게 전달이 되면 deliver 이라는 말을 합니다. deliver은 무조건 배달, 배송하다라고만 외우지 마세요.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deliver 많이 써요. 두 번째 했던 문장과 똑같이 I tracked it online and it says the package arrived, but it hasn't been delivered. 현재 완료 수동태를 쓴 이유,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시나요? 우리 많이 했죠? 어느 순간에 도착은 이미 했어요. 그런데 나한테 오는 건데,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배송이 되어지는 수동이죠. I tracked it online and it says the package arrived, but it hasn't been delivered. 잘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우체국 얘기를 하고요. 내일은 이 소포와 관련해서 조금 더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얘기와 우체국에서 또볼수 있는 여러 일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션 completed. 마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Bye!